121.4km 지점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고장 처리 중에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으로 고성부근 59.3km 지점 갓길에서는 중형 화물차 고장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동산사거리 58km 지점 갓길에서는 승용차 고장 처리 중에 있고요. 대형 화물차 58km 지점 입장에서는 도로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천안 방향으로 동문 나금목에서 서울 나금목 방향으로 교통량 허전한 상태로 고속도로 주차 시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말 고속도로 교통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505만 대가량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지나겠는데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는 43만 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는 45만 대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휴식이 생명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국과 함께하는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정기는 코로나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를 꽃피운 도시에서 문화가 일상인 도시로 K-바이오 혁신 도시에서 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 Always 인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 2024 대전 0시 축제가 8월 9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구간 중앙로 1호에서 개최됩니다.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 9일 9색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패밀리 테마파크 등 도심 속 특별한 여름 휴가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여름밤에 잊지 못할 추억을 대전역 경남 함안이 31도, 전주 30도로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서울과 충천, 충주 31도, 강릉 3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도권에 비해 수분 상태지만 여전히 통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대비하고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장수도가 전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문과 기관 이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비소의 송장 출소입니다. 이런 걸 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